여기 보면 기 때문에 와서 왜 사람들이 책방에 갔어요? 기 때문에 하면 책을 사기 때문에 책을 사기 때문에 책을 사요. 책방 이건 이제 그 한강 씨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책방에 갔어요.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또 책을 사다 하면은 책을 사려고, 이건 purpose. 책을 사려고 책방에 갔어요. 사람들이 책을 사고 싶어서 책방에 갔어요. 있고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책방에 갔어요.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넘버 투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스트롱 홉. 뭐 저도 상을 받고 싶어요. 받았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저도 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말에 안 썼으면 좋겠어요. 주말에 주말에 I want, I hope.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넘버 쓰리는 던데요. 던데요. 이거는 feeling, 느낌, feeling, or 의견, opinion, after experience, 경험. 뭐 제가 먹어봤어요. 먹어보니까 맛있던데요. 가보니까 좋던데요. TRX몰 가봤어요? 네, 가봤어요. 좋던데요. 사람이 많던데요. 그래서 opinion, or feeling 그때 던데요, 던데요. 비싸던데요. And 오늘은 108페이지, 108페이지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broken down. 고장이 났어요. 그때 보통 기계가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해요? 오케이, 이거 읽어볼까요? This one. 직접 수리하다 직접 수리하다 means repair now 직접은 직접 now now 아니에요. 직접 직접 직접은 myself예요. myself, by oneself. 직접 하면 self. 그래가지고 누가 수리를 해요? 제가 내가 수리하다. 이게 직접 수리하다예요. myself, 제가. like 뭐 DIY처럼 뭐 직접 수리해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
콘센트에 꽂다. 콘센트에 꽂아요.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요. 플러그인이죠. 플러그인 라인.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요. 세 번째는? 파워 버튼을 눌러보다. 파워 버튼을 try to press. 누르다 눌러요. 하면 press 파워 버튼이요. Try 눌러봐요. 4번은 눌러보다 보다는 try 눌러보세요. 눌러보다 눌러봐요. Try 마지막 last one.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다. 서비스 센터, 뭐 AS 센터, 애프터 서비스 센터에 콜 전화해요. 그래서 기계가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And 109페이지 109 10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이제 듣기예요, 듣기.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서 투안 씨가 AS 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투안 씨 컴퓨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투안 씨가 센터에 전화를 해요. 이 대화를 들으면서 컨버세이션을 리슨 들으면서 상담원이 말한 순서대로 번호를 쓰십시오. 컨버세이션을 들으면서 상담은 뭐 컨설턴트, 카운슬러 상담이고 상담원 하면은 뭐 워커요. 여기서 이분이 상담원이에요. 상담원 뭐 컨설턴트 상담원. 상담원의 그 이야기 말한 순서. 순서는 order.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 이게 순서를 순서대로 번호를 쓰십시오. 번호는 넘버 넘버를 쓰세요. 상담원이 말한 순서. 1번 읽어볼까요? 1번. 이번 죄송하지만 내일 2시가 제일 빠른 시간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일의 2시간과 제일 빨리 시간. 제일 뭐 예. fastest time. Yes. 죄송하지만 means Sorry, I'm sorry, but I'm sorry but 죄송하지만 내일 투마로 2 o'clock에서 most best time 제일 빠른 시간 2번 서비스 기사를 드릴까요? 서비스 기사는 누구예요? 서비스맨 엔지니어. 서비스맨 서비스 엔지니어를 보내드릴까요? Do you need Do you 서비스맨 to need? look at it? 보내드릴까요? 보내 means 오네. 책. send. 센. 보내드릴까요? 드릴까요? 하면 shall I send servicemen servicemen. to your house? 보내드릴까요? 3번. 3번 컴퓨터 프로그램을 확인해 볼까요?
보시겠습니까? 컴퓨터 이 플러그 여기를 이 플러그라죠. 플러그. 컴퓨터 플러그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try to check your plug. 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Would you check? 4번. 연락 열 가능 연락 락. 연락 가능한 번호도 하나 알려주시겠습니까? 연락 가능한 연락은 컨택 컨택 가능한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에이 가능해요는 possible 예 possible 퍼스 연락 가능한 번호 폰 넘버죠 보통 폰 넘버 핸드폰 넘 can 뭐 contact can possible number 컨택 possible number를 하나 Would you let me know? 알려주시겠습니까? Would you tell me your phone number? Can contact? Would 연락 가능한 번호도 하나 알려주시겠습니까? 5번. 파워 버튼을 좀 오랫동안 눌러보시겠습니까? Did you press the power button for long time? 오랫동안, long time, 우주, 오랫동안, press, 눌러보시겠습니까? 파워 버튼. 6번. 혹시 집에서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직접 가보시겠습니까? 집에서 가까운, close near,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직접은? yourself, myself. Yourself, yourself. Yes. 직접 try to go? Would you try to go? 가보시겠습니까? 네. 이 컨버세이션은 다 상담원 컨버세이션이에요. 전부 다 상담원. 그런데 상담원이 말한 순서를 찾아보세요. 순서. 한번 들어볼게요. 6과 듣고 말하기.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신라전자 서비스입니다. 컴퓨터 팩스는 1번, 가전제품 휴대전화는 2번, 기타는 3번을 눌러주십시오. 상담원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상담원 김미경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컴퓨터가 고장나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모델명과 구입 시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DBP40이고 작년 10월에 구입했어요. 네, 컴퓨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컴퓨터가 안 켜져요. 컴퓨터 플러그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았어요. 그럼 파워 버튼을 좀 오랫동안 눌러 보시겠습니까? 그것도 10번쯤 해봤어요. 그럼 서비스 기사를 보내드릴까요?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남구 서초동 행복 아파트 904동 1205호예요. 연락 가능한 번호도 하나 알려주시겠습니까? 010-8765-1767이에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초동 지역은 내일 2시쯤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죄송하지만 내일 2시가 제일 빠른 시간입니다.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꼭 필요해요.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럼 혹시 집에서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직접 가보시겠습니까? 서비스 센터가 어디에 있는데요? 서초동에서 제일 가까운 서비스 센터는 강남역에 있습니다. 아, 이 무거운 컴퓨터를 들고 강남역까지? 네. 어떻게 하지?
What do I do? 어떻게 하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보면. 안녕하십니까? 신라전자 서비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라전자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지금? 안녕하십니까? 신라전자 서비스입니다. 컴퓨터 팩스는 1번, 가전제품 휴대전화는 2번, 기타는 3번을 눌러주십시오. 이거는 누구예요? 컴퓨터 보이스. 컴퓨터죠? 컴퓨터 보이스. 이게 자동응답이라는데, 오토 앤서링 머신, 자동답기, 오토 앤서링 머신. 또 뭐, 컴퓨터는 1번, 뭐는 2번, 뭐는 3번을 눌러주세요. 해서, 띡. 상담원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원과 컨택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I will contact 상담원 for you.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상담원 김미경입니다.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는 I will support 친절하게, kindly. 상담원 김미경입니다. 이거는 이제 셀프 인트로덕션이죠. 저는 누구입니다. 1번은 뭐라고 했어요? 넘버 1은? 컴퓨터 브로커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컴퓨터가 고장나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모델명과 구입 시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모델명과 구입 시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모델명은 모델 이름, 모델 네임하고 구입 시기는 구입 인셋 구입은 purchase by예요. 아프 by 시기는 시아 타임 타임, 언제 샀어요? DBP40이고 작년 10월에 구입했어요. DBP40. 이게 컴퓨터 이름인가 봐요. 그리고 언제 샀어요? DBP40이고 작년 10월에 구입했어요. 작년 작년 last year 10월 작년 10월에 purchase 구입했어요. 샀어요. 작년 10월에 샀어요. 네, 컴퓨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 프로블럼? 컴퓨터가 안 켜져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컴퓨터가 안 켜져요. 그게 무슨 what 프로블럼? 그게 무슨 문제예요? 한 on cannot turn on, 안 켜져요. 켜지다, 이게 turn on인데, 안 켜져요. 그래서 아마, 여기 뭐 파워, 이게 첫 번째 이유 문제인 것 같아요. 컴퓨터 파워 버튼을 눌렀는데, 컴퓨터가 no reaction, 안 켜져요. 네. 컴퓨터 플러그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았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다시 또 플러그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았어요. 그럼 파워 버튼을 좀 오랫동안 눌러 보시겠습니까? 넘버 투는 넘버 2는 파워 버튼을 좀 오랫동안 눌러 보시겠습니까? 파워 버튼을 좀 오랫동안 롱 타임 눌러 보시겠습니까?
그것도 10번쯤 했어요. 10 times 했어요. 좀 남자가 화가 났어요, 지금. 3번은 뭐예요? 3번은 서비스 기사를 보내드릴까요? 보내드릴까요? 꽂았어요. 그럼 파워 버튼을 좀 오랫동안 눌러보시겠습니까? 그것도 10번쯤 해봤어요. 그것도 10번쯤 해봤어요. I tried 10 times. I tried 10 times already. 10번쯤 해봤어요. 그럼 서비스 기사를 보내드릴까요?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보내주세요. 4번은? 번호는 연락 가능한 번호도 하나 알려주시겠습니까? 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소가 뭐예요? address 어드레스를 말씀해 주십시오. Please tell me your address. 강남구 서초동 행복 아파트 904동 1205호예요. 강남구 서초동 행복 아파트 904동 천몇 호야? 강남구 서초동 행복 아파트 904동 1205호예요. 904동 1205호. 이게 행복 아파트만이고 904동, 동은 블럭. 904동 1205호는 유닛 넘버, 룸 넘버. 또 한국 주소는 이 프롬 빅 사이즈부터요. 서울, 코리아, 서울, 강남구, 서초동, 아파트먼, 블럭, 유닛 넘버. 말레이시아는 유닛 넘버 퍼스트 하죠. 유닛 넘버 블럭, 아파트, 서초동, 강남구 하는데 여기에요. 연락 가능한 번호도 하나 알려주시겠습니까? 010-8765-1767이에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5번은? 5번은 죄송하지만 내일도 2시가 제일 빠른 시간입니다. 내일 2:00에 제일 빠른 시간입니다. 6번은? 혹시 집에서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직접 가보시겠습니까? 가보시겠습니까? 서초동 지역은 내일 2시쯤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일 2시쯤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Can possible tomorrow 2:00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today 오늘 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와주세요. Please come today. 죄송하지만 내일 2시가 제일 빠른 시간입니다. I'm sorry, but 내일 2시가 제일 빠른 시간입니다.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꼭 필요해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I have to do work. 이 컴퓨터가 꼭 필요해요.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저장되어 있어요.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까지 prepare,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세이브 저장되어 있어요. 이 디스 컴퓨터에. 말이 좀 어렵죠? He said 내일 아침까지 tomorrow morning 아침까지 준비해야 하는 도큐먼트 서류가 저장되어 있어요. 이 컴퓨터에 세이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꼭 고쳐야 돼요. 가꼭 필요해요. 오늘 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죄송하지만 내일 2시가 제일 빠른 시간입니다.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꼭 필요해요. 그래요.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럼 혹시 집에서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직접 가보시겠습니까? 서비스 가보시겠습니까? 센터가 어디에 있는데요? 있어요? 서초동에서 제일 가까운 서비스 센터는
강남역에 있습니다. 강남역에 있어요. 이 무거운 컴퓨터를 들고 강남역까지? 아, 이 무거운 헤비 컴퓨터, 이 무거운 컴퓨터를 들고 강남역까지? 서초동 강남역은 멀어요. 그래서 아, 힘들어. 어떡하지? 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다 맞아요. 커렉. 다 커렉이고. 투안 씨 컴퓨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20 컴퓨터에는 무슨 문제? What problem? 안 켜져요. 컴퓨터가 안 안 켜져요. 아이고. 켜졌어요. 안 쳤어요. 켜져요. 안 켜졌어요. 안 켜졌어요 하면은 already fixed예요. 어제 안 켜졌어요. 지금은 좋아요. 안 켜져요 하면 지금도 안 돼요. 컴퓨터가 안 켜져요. 상담원은 투안 씨에게 두투안 어떻게 해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보라고? 어떻게 하세요? 했어요? 투안 씨한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투안 씨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Try to this. Try to this. 파워 버튼 좀 오랫동안 눌러 보라고 했어요. 굿. Very good. 아, 좋네요. 네, 파워 버튼을 오랫동안 눌러보라고 했어요. 눌러보세요 하면 눌러보라고 했어요. 아, 아주 좋아요. 네, 눌러보라고 했어요. 상담원은 서비스 기사를 투안 씨 집에 보내려고, 투안 씨 집에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무엇을 물어봤어요? 무엇을 물어봤어요? 투안 씨 집에 보내려고 무엇을 물어봤어요? 내일? 상담원은 서비스 기사를 투안 씨 집에 보내려고 무엇? What means? What? 물어봤어요? 물어보다? 물어요, 물어봐요는 ask. 또 집에 상담원을 보내려고 ask what? 뭐 물어봤어요? 상담원이 투안 씨한테 ask 물어봤어요. 서비스 기사를 보내드릴까요? 그래서 네 해서 네, 오케이, I will send to your house. 그래서 서비스 기사를 투안 씨 집에 보내요. 보내요. 그런데 뭘 물어봤어요? 그래서 오케이. 연락 가능한 번호도 하나 알려주세요. 연락 가능한 번호, 전화번호하고 and 하고 어떻게 보내요? How to send? 주소 주소를 물어봤어요. 주소. 집에 보내려고 주소가 어떻게 돼요? 집이 어디예요? 그렇죠? 아침 주소를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번호도 알려주세요. 연락 가능한 번호도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집에 보내려고 무엇을 물어봤어요? 하면 주소하고 전화번호. 전화번호.
수아인 씨는 왜 오늘 컴퓨터를 고쳐야 해요? 오늘 고쳐야 돼요. Why? 내일 일이 일을 일을 해야 해요. 일을 해야 해요. 해야 돼요. 이거는 same. 또왜 오늘 고쳐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Have to work. 일을 해야 돼요. 좀더 디테일하게 하면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그 컴퓨터에 세이브 저장되어 있어요. 해도 되고. 이 도큐먼트를 내일 아침까지 prepare, 준비해야 해요. Until tomorrow morning. 근데 그 컴퓨터, 그 서류가 컴퓨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쳐야 해요. 5번 한번 읽어볼까요? 5번. 오늘 AS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AS를 받으려면? 오늘 오늘 AS를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직접 가야 해요? 맞아요. 퍼펙트.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직접 가야 돼요. 오늘 받으려면. 네. Myself, 직접, 헤비 컴퓨터 들고 가야 돼요. 6번 한번 읽어볼까요? 도안 씨가 어떻게 할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말해 보세요. 그래서 투안 씨가 어떻게 할것 같아요? 자기 생각, your idea, thinking을 말해 보세요. 어떻게 할것 같아요? 투안 씨가? 어떻게 PC방에서 다시 서류가 다시 만들어요. 만들어요. 오케이. 컴퓨터 고장났어요. 그래서 PC방에서 다시 서류를 만들어요. 네, 그것도 되고 아니면 뭐 직접 서비스 센터에 가요. 투안 씨가 직접 서비스 센터에 가요. 이것도 되고 아니면 PC방에서 다시 만들어요. 그것도 뭐 possible. 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투안 씨가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어요. 컴퓨터가 안 켜져요. 1, 2, 3 한번 listen and check 해보세요. 6과 듣고 말하기.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컴퓨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컴퓨터가 안 켜져요. 컴퓨터 플러그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았어요. 그럼 파워 버튼을 좀 오랫동안 눌러 보시겠습니까? 그것도 10번쯤 해봤어요. 한번더 볼게요.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컴퓨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컴퓨터가 안 켜져요. 컴퓨터 플러그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았어요. 그럼 파워 버튼을 좀 오랫동안 눌러보시겠습니까? 그것도 열 번쯤 해봤어요. 컴퓨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컴퓨터가 안 켜져요. 켜져요. 안 켜져요. 컴퓨터 플러그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브로크르 콘센트에 고장서요? 꽂았어요. 이 플러그인 할때 콘센트에 꽂다요. 꽂다. 꽂아요. 그래서 꽂았어요. 파스텐.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았어요. 꽂았어요. 그럼 파워 버튼을 좀 오랫동안 프레스 보시겠습니까? 눌러 보시겠습니까? 그것도 열 번쯤 10 타임쯤 해 봤어요. 트라이. 오케이. 한번더 읽어볼까요? QC가 상담원, 제가 투안. 컴퓨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컴퓨터가 안 켜져요. 컴퓨터 브로커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보시겠습니까? 네. 보시겠습니까?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았어요. 그럼 파워 버튼을 좀 오랫동안 눌러보시겠습니까? 그것도 열 번쯤 해봤어요. 네. 오케이. And 마지막 마 뭐죠? 마. 투엔 씨는 컴퓨터가서 AI 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상담원은 투안 씨한테 고했어요. 그래서 투안 씨는 그렇게 like that 했지만 컴퓨터는 계속 켜지지 않았어요. 투안 씨는 기 때문에 서비스 기사가 오늘 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상담원은 오늘 안 된다고 하면서 고했어요. 아, 이거 어렵네요. 아주 어려워요. 하나씩 보죠. 투안 씨는 컴퓨터가 또 AI 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고장했어? 그 컴퓨터가 고장 나다요. 고장 나서 컴퓨터가 고장 나서 AI 센터에 전화했어요. Or 컴퓨터가 안 켜져요. 안 켜져서 AI 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고장 나서 전화를 했어요. 상담원은 투안 씨에게 투안 고했어요. 그래서 투안 씨는 그렇게 했지만 투안 씨 also to do that, but 컴퓨터는 계속 켜지지 않았어요.
파워 버튼을 좀 오랫동안 눌러 했어요. 눌러보세요. 해서 눌러. 눌러 보고 했어요. 보고 아니고 눌러보세요. 눌러 네. 오케이. 토론 씨에게 파워 버튼을 오랫동안 눌러보세요. 하고 그래서 이 in that speech 할 때, please 간접 화법은 라고 했어요. 라고 했어요. 또 가세요 하면 가라고 했어요. 보세요. 라고 뭐라고 했어요? 하세요. 하라고 했어요. 했어요. 또 눌러보세요. 눌러보라고 했어요. 눌러보라고 했어요. 맞아요. 상담원은 파워 버튼을 오랫동안 눌러보라고 했어요. 눌러보세요. 그래서 투안 씨는 like that 그렇게 했지만 컴퓨터는 계속 켜지지 않았어요. 투안 씨는 기 때문에 because of that 서비스 기사가 오늘 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서비스 기사가 오늘 왔으면 좋겠어요. because 일기 때문에 일기 때문에 일하기 때문에 일하기 때문에 비슷해요. 비슷한데 일을 하기 때문에 괜찮네요. 뭐 일을 하기 때문에 좋아요. 수환 씨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해요. 일하기 때문에 서비스 기사가 오늘 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이거 되고, 뭐, 일을 해야 해요 하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must, have to, or,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서비스 기사가 오늘 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오늘 왔으면 좋겠어요. But 하지만 상담원은 오늘 안 돼요. 오늘 안 된다고 하면서 고 했어요. 오늘 안 된다고 하면서 오늘 안 돼요 하면서 직접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가라고 했어요. 굿. 아주 좋아요. 직접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가라고 했어요. 아니면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직접 가라고 했어요. 해도 되고. 네, 그래서 가라고 했어요. 아니면 가보라고 했어요. 둘다 괜찮아요. 오늘 안 돼요. 직접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가세요. 서비스 센터에 가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부안 씨는 컴퓨터가 고장나서 AS 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상담원은 투안 씨에게 파워 버튼을 오랫동안 눌러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투안 씨는 그렇게 했지만 컴퓨터는 계속 켜지지 않았어요.
수원 씨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 기사가 오늘 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상담원은 오늘 안 된다고 하면서 직접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가라고 했어요. 네, 좋네요. 아래 그림을 이용해서 상담원과 투안의 대화를 해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전화를 했어요. 뚜뚜뚜뚜뚜. 그랬더니 뭐 컴퓨터는 1번, 뭐는 2번, 뭐는 3번 눌러보세요. 삐 하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상담원 김미경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How to answer?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 컴퓨터가 켜져요? 안 켜져요.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 보시겠습니까? 아, 네. 꽂아 고작 써요. 고작소요. 올레디 꽂았어요. 플러그인 했어요, 아, 라임? 네. 꽂았어요. 고작소. 그럼 파워 버튼을 오랫동안 눌러 보시겠습니까? 네. 100번. 100번. 놀았어요? 눌렀어요. 놀았어요. 100번 눌렀어요. 아, 그럼 서비스 기사를 보내드릴까요? 아, 서비스 기사를 보내드릴까요? 네. 빨리 빨리 보내주세요. 빨리 보냈으면 좋겠어요. 빨리 보냈으면 좋겠어요. 주소가 어떻게 돼요? 주소가 주소 주소가 어떻게 돼요? 뭐, 그냥 뭐 KL이에요? 뭐 캔? 네, KL이에요. KL이에요. 오케이. 그럼 내일 오후에 내일 1시에 도착하겠습니다. 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서비스 기사들이 모두 바빠요. 그리고 밖에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직접 가보시겠습니까? 카카오 서비스 센터로 어디예요? 로얄 플라자입니다. 그것이 너무 멀어요. 멀어요. 오케이. 너무 멀어요. 멀어요. 네.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네. 그러면 PC방에 가보세요. 로얄 플라자까지 QC 집에서는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두기빈탕? 운전은 차로, 차로 바이카, 차로. 한 시간쯤 걸어요. 1시간쯤 걸려요.
북임땅까지 차로 1시간쯤 걸려요. 지하철은 없어요? 지하철 있으면 있지만 있지만 또 멀어요. 더 멀어요. 지하철 못 보는 있지만 네. 뭐 해봐도 트랜스퍼 하고 더 네, 멀어요. 트랜스퍼 보여요. 갈아타요. 네. 지금 보는 게. 오케이. 굿.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이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 없고. 여기는 AS 센터가 없어서 불편해요. AS 센터가 없어서 불편해요. 백화점을 이용할 때, 백화점을 유스 디파트먼트 스토어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시츄에이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객 상담실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 센터, 고객 상담실, 고객, 손님, 고객은 그 커스터머예요. 커스터머, 고객, 상담, 상담은 컨설턴트, 카운슬이고, 상담실, 실은 룸이에요. 고객 상담실, 보통 이 서비스 센터를 고객 상담실이라고 해요. 백화점, 고객, 상담실, 백화점 서비스 센터예요. 그래서, 뭐 아주 큰 백화점은 뭐 이렇게 뭐 커스터머 센터, 이렇게 여기에 가서, 뭐 상담을 해요. 여기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문제가 있어요. 백화점 뭐가 안 돼요. 쿠폰이 없어요. 이렇게 고객 상담실, 뭐 고객 센터라고도 하고 가서 이야기를 해요. 있고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백화점 알죠? 홈페이지에 글을 올립니다. 백화점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글을 올립니다. 글은 라이팅이죠. 라이팅을 올립니다. 올려요. 이게 이제 업로드예요. 업로드. 또 백화점 사이트에 가서 백화점에 문제가 있어요 하고 업로드 하는 거예요. 글을 올립니다. 세 번째는 많이 생각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생각 안 하고 무시합니다. 무시하다 하면은 뭐 ignore or pass. 에? 괜찮아? 뭐 pass over. pass 이게 무시하다. 그래서 백화점이 불편해요. uncomfortable 할때 어떤 사람은 서비스 센터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백화점 문제가 있어요. 이거 왜 이래요? What's wrong? 어떤 사람은 집에 와서 글을 올려요. 업로드를 해요. 이 백화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이, 그냥 오케이 하고 무시합니다. 큐 씨는 어때요? 백화점에 문제가 있어요 하면은? 무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저도 뭐 무시를 해요, 보통. 이거 글을 사이트 찾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직접 가서 네.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냥 네. 무시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불만, 컴플레인이에요. 불만 하면 컴플레인, 불만. 컴플레인 글을 읽고 알맞은 제목을 찾으십시오. 제목은 이 타이틀. 컴플레인이 세 개가 있어요. 컴플레인, 이 컴플레인도 있고, 백화점 컴플레인도 있고, 뮤지엄, 박물관 컴플레인도 있는데, 이 타이틀을 찾으세요. 제목. 이게 제목. 제목을 여기 1, 2, 3에서. 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 다음 굿나잇. 주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